광주에 온 이야기는 전에 했으니까 넘기고 오늘은 뉴스퀘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종합터미널은 광주 시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직행, 고속버스 터미널을 한 곳에 모아놓은 터미널로 서구 광천동에 위치해 광천터미널이라고도 부릅니다. 1992년 터미널 개장 당시 1,711제곱미터였으며 2006년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이라는 의미로 뉴스퀘어라고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리모델링 당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 터미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크기를 따라잡은 것이며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자회사인 금호고속 본사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광주에 오실 때 광주의 진입 관문인 이곳은 철도나 하늘길과 다르게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뉴스퀘어 입구에는 현존하는 가장 큰 항공기인 에어버스 380의 모형과 재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일반 항공기랑 다르게 2층으로 구성된 항공기라는 거. 그 뒤로는 달려라 피아노라는 게 있는데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피아노 칠 줄 아는데 한 곡 들려드려 볼까요? 아, hey, 죄송. Don't even worry about it. 잊어주세요. 터미널은 직행버스와 고속버스 타는 곳이 나눠져 있는데 1에서 15번은 고속버스, 17에서 32번은 직행버스 타는 곳이었으며 승차권은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였을 때라 자체 모자이크. 버스 도착홈에서는 도착하는 버스의 출발지와 시간, 회사와 등급, 도착 예정 시간과 현 위치 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변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서 본 것 같아요. 뉴스퀘어에는 금호고속 역사관이 있습니다. 금호고속의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의 이야기와 양력이 쓰여 있습니다. 금호고속의 시작은 1946년 두대로 시작된 광주 택시입니다. 당시 택시는 예약제로 회사에 연락하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차를 대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드 디럭스와 내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광주역에게 설립과 광주역에게서 운행한 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역에은 광주고속으로 거듭나면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요즘 금호고속의 레트로 감성이라면서 광주고속 도색과 거북이 모양을 그려넣는 일이 있죠. 하지만 그 당시 문 열리는 모습과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삼각부를 따라하기는 힘들 겁니다. 1992년 광주고속은 금호고속으로 출범하고 광주종합터미널을 개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초로 우등고속버스를 선보이며 여객 운수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금호고속은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광주종합터미널을 뉴스퀘어로, 2009년에는 뉴스퀘어 문화관을 개관하여 도심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는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하여 더 좋은 서비스로 고객분들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최초로 운행한 광주 택시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퀘어는 뻐덕이 아니어도 광주에 오시면 꼭 들려야 하는 광주의 랜드마크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버스 터미널인 뉴스퀘어 광주 종합터미널.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도 집에 올 땐 버스가 아닌 KTX를 타고 집에 왔네요. 코로나19로 없어진 광주 고향 노선 다시 신설해주세요.